TV 구독 플리즈. 아줌마가 청소시킨다고 제가 저쪽 할게요. 형님 고생하고 계십니다. 진짜 이거 형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. 이거 편집해야겠다. 안되겠다. 내가 가슴이 아파서 못 넣겠다. 아 끝났습니다. 청소도 끝났어요. 형님이 항상 마술 공연 같이 오면요 되게 고생이 많으세요. 죄송할 따름입니다. 죄송하고. 저도 옛날에 마술 공연 하면은 한창 잘 나갈 때는 항상 공연이 많았고 일도 되게 자주 들어왔었고 하니까 꽃가루 같은 거 치우고 가려면 내가 이걸 왜 치우고 가요? 라는 식으로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이 막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군대도 갔다 왔죠. 치킨집에서 지금 알바하고 맨날 청소하고 있죠. 네, 뭐 그냥 기분 나쁘진 않네요. 청소를 하는 게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. 선이요 이거 다시 꺼놔야겠죠? 꺼내주고 요거요? 내일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또 정리해놨고요. 제 이름으로 된 배너로 가려놓고 비둘기들 데리고 전 짐 이렇게 또 하고 갑니다. 이제 가야지. 지금 저희 3일 동안 공연하느라고 여기는 한 번도 못 둘러봤어요. 생각해보니까. 네. 근데 항상 이래요. 항상 어디 공연 가면요 남들은 제가 막 외국 맨날 나갔다 오고 막 이랬었으니까 외국 나가는 거 부럽다고 막 그러는데 가서도 일해야 돼요.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. 즐기긴 뭘 즐겨요. 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제대로 자면 다행이지. 맨날 밤새고 외국 나가서 짐 그 무거운 거 낑낑낑낑대고서. 여행은 진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그냥 옷가지랑 몇 개만 그냥 들고 가는 게 여행이에요. 제발 좀 그렇게 한번 떠나보고 싶다. 아무것도 없이 좀. 신혼여행. 신혼여행 가면 되지. 뭐 신혼여행에 결혼할 생각 없어요. 나 신혼여행 가면 갈 수 있어. 아무 생각 없이 놀러. 가방 들고 돈 들고. 아 신혼여행이 그거 자시고 에? 집살 돈 넣었는데 무슨 결혼. 넌 잘 될 거야. 우린 착하니까. 뭐 이쁘게 꾸며는 괜히 이쁘게 꾸며놨네요. 내일 시간 남으면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못 돌아보고 또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와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하나도 못 보고 공연만 하고 일만 하고 올라가는 꼴이 되겠죠?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저는 아쉽진 않아요. 맨날 이렇게 살았었으니까. 자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만 힘내면 됩니다. 오늘만 힘내고 열심히 해서 빨리 끝냅시다. 두 번 나왔다. 네. 여덟 번 중에 지금 여섯 번 했어요.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군대에서 전역하기 일주일 전 기분이에요. 끝난다. 드디어 끝난다. 출발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원래 오늘 구경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숙소에서 밤새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졸려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잠을 보충하느라고 이 순천만 국가정원 와놓고 구경을 못하네요. 일하러 온 거니까 일하고 시원하게 가면 되죠 뭐. 자 그럼 마지막 공연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차게 출발! 자 손을 떨어주시고 좋습니다. 자 스톱. 전복 코비 입죠? 감사합니다.
공연이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짐 거의 다 정리했는데 마저 빨리 정리하고 짐 싣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되겠네요. 저희 형님도 계속 되게 고생하세요. 네,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갑시다.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거 사진 주고 가셨는데, 아, 제가 아까 중간에 막 나 잠깐 나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이거 집에서 여기 책꽂이 뒤에다가 걸어놓고 할게요. 혹시나 이 동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려서 여기서나마 대신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다 끝났어요. 다 끝났고 저거 차량 진입해가지고 짐만 실어서 올라가면 됩니다. 하, 힘든 하루였네요. 아니, 힘든 4일이었네요. 4일 동안 공연을 했어요. 여기 되게 이쁘게 꾸며놨다. 이런데는 연인들끼리 오면은, 가족들끼리 오면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한 번 더 확인 좀 한번 쓱 할게요.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? 아, 이제 이런 애들이 눈에 보이네. 이쁘게 잘 해놨어요. 공연하면은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. 뭐 그림도 이쁜 거 많고요. 그 트리도 되게 이쁘네.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줄도 몰랐어. 그냥 공연만 했어요. 아이고. 좋구만. 고생하셨습니다, 형님. 수고했어. 짐이 어떻게 코닥코닥 다 시켜졌네. 예, 좋다니까요. 저 나중에 좀 이제 차를 사면은 레이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. 박스카. 아, 레이를 요즘에 렌트를 자주 해서 레이에 적응을 해버렸어요.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어차피 내가 뭐 번지를 하기 어디 놀러 다닐 것도 아니니까 딱 실용성 괜찮은 거예요. 경차고 할인되고 얼마나 좋아. 아무튼 아 뭐라냐. 자,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로 출발. 고정 출발.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제 마술 도구는 이따가 제가 사용하는 연습실 가서 내릴 거고, 여기서는 조명이랑 음향 청소기 뭐 아무튼 이런 잡다구레한 네, 장비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. 공연에 필요한 장비들을 형님이 또 가져갔다 오라고 챙겨주셔서 자, 반납 완료입니다. 여기에요. 이 형이 운영하는 데. 요양이 오늘 운영하는 곳. 자, 방학동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요직 있는 제 짐들을 다 내리면 모든 스케줄이 끝! 자,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. 네, 마술사의 일상은 항상 뭐 비슷합니다. 항상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살고 있고, 여기에 제가 카메라에 담진 않았지만 공연을 연습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고 이 과정들은
정말 되게 오래 걸리고 혹시나 뭐 트릭이 노출되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시간도 사실 없었고 해가지고 좀 건너뛰긴 했는데요. 모든 마술사들은 무언가를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. 공연을 하는 시간보다요. 네, 아무튼 여러분 마술사의 브이로그 비디오로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가 여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연을 끝으로 마술사로서는 은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고 1년을 넘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고요. 은퇴를 하는 이유는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잘못 생각하실까봐 뭐 돈 때문에 은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저 마술해서 다시 붙잡고 열심히 해도요 충분히 벌어먹고 잘 살 수 있고요. 제가 그만큼 자리를 안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. 마술로 충분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만두는 이유는 이게 제가 15년 동안 마술을 했고 12년 이상 프로 마술사로 활동을 했어요. 그러면서 저는 그 마술을 할 때 있어서 준비할 때도 그리고 공연할 때도 항상 완벽함을 항상 추구를 했는데 맘처럼 안 된 적도 많았고 또 항상 마술을 하면은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하면서 누구 이겨야지, 쟤보다 잘해야지 항상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지금 한 12년 이상을 달려오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지친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군대를 갔다 왔을 때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마술병을 갔다 오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냥 일반 병사 가서 마술을 잠깐 쉬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군대라는 그런 엄격하게 정해진 규율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곳에서까지 제가 2년 동안 마술을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어요. 군 생활 이후로. 그래갖고 지금은 마술 공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. 마술사들은 뭐 무대 위에도 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하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심정은 그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두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가 차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지경까지 왔어요. 그래서 엄청 큰 스트레스를 마술만 생각해도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 이 스트레스를 제가 내려놓으려면 아무래도 네,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유튜브에서 제가 마술 관련 콘텐츠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요 그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영상에서였나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하고 유튜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제 삶에 즐거움을 좀 찾고 싶었어요. 너무 마술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이 즐거우려는 거에 마술을 가지고 오면은 또 제가 즐겁자고 하는 데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.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제가 어디다 은퇴를 할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제 상황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제 유튜브 채널밖에 없어서 마술사의 브이로그를 찍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. 이제 마술사 임재훈은 앞으로 은퇴를 하고 유튜버 JJ로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가장 아쉬운 건 저예요. 가장 아쉬운 건 전데 이거를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너무 저도 너무 힘들어질 것만 같아서요. 네,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1등에 아. 수상했습니다.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。キムキムさんにはスペシャルアンコールショーとして賞金100万円を差し上げます。